자, 이제 11강 그 도영이도 대표형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이건 점이죠, 점. 이 점을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점이 이 직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할때 뭘로 A 값을 보여주고, 그럼 이것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평행이동은 지금 어떤 평행이동이냐? X연대 X-2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연대 Y 플러스 1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A라는 점이 이 평행이동을 적용당하면, 그냥 이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점이 이 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위의 점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니까 대입을 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 자리에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이 점이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얘를 분석해야겠어. 그래서 3연대 마이너스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 다음 1연대 4니까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2,5라는 점도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냥 이렇게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3,8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이제.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3번. 자,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얘다. 그때 뭐라 K값.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자, 이 K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뭐, XY로 된 일차함수니까 직선이죠. 근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X를 X 마이너스, 그 도형은 조금 뭔가 반대 느낌으로 한다고 했죠. Y는 Y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그 도형,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X를 얘로 바꾸고요. 이 Y를 얘로 바꾸면 그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얘다 이거지. 이거 정리하면 정리 좀 하자. 그러면 이 x는 뭐 x끼리 정리하면 x는 뭐 얘밖에 없네요. y도 뭐 얘밖에 없고 뭐 여기 다 상수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결론은 얘다 이거지. 둘이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둘이 비교하면 K는 2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다 K에다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M, 2 들어가니까 4죠. 여기 1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이니까 M은 2분의 3이겠네요. 뭐 둘이 곱하면 3이네. 뭐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얘다. 뭘 구라, 이비를 구라. 자, 원도 도용이라 원래 그 도용의 평행이동을 써야 되는데, 원은 그냥 원의 중심만 잘 쫓아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은 평행이동 해봤자, 원은 대칭이동하든 평행이동하든 반지름은 안 변하거든요. 반지름은 안 변하죠. 중심만 잘 쫓아가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원의 중심이 얘는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5라는 걸알수 있죠. 이제 중심이 1,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거죠. 그럼 이건 점이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b로 이동하고 반지름은 변화가 없죠. 반지름은 그냥 그대로 1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평행이동한 원이 얘니까 이거의 중심이 이제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얘를 표준형으로 붙이면 이렇게 x끼리 묶고 y끼리 묶고 완전제곱식을 x로 y로 두번 하면 표준형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에서 완전제곱식 바꿀 일이 굉장히 많아요. 2차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이렇게 되겠네. 없어지고 이게 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고 요게 1인 거죠. 그러면 이제 AB를 구할 수가 있겠지. 짜잘한 계산은 안 할게요. 자, 유형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포물선, 이차함수죠? 이걸 x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은 1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에 뭘 보라? 좌표를 보라.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니까 굳이 이 도형 자체를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꽂히자. 표준형으로 꽂히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고쳐보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평이동하기 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죠.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건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주면 그 평행이동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뭐 요게 a고 요게 뭐 b인 거지 뭐. 끝났죠.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유형 6번.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렇게 막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그 도형의 평행이동만 좀 헷갈리고 좀 무난한 파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1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처음에 원과 외접한다라는 거죠. 그때 뭘 봐라? a 값을. 외접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경우를 외접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이런 거 외접. 외접할 때는 이제 이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한 게 중심 사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죠. 근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뭐 식은 별 관심 없고 하여튼간 중심이 뭐 a, a 플러스 2로 가고 뭐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중심이 뭐 0,0이면 좀 크게 그릴까요? 여기는 이제 a, a 플러스 2인 거죠.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5니까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중심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2루트 5가 나온다. 그래서 이 중심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자. 중심 사이의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끼리 뺀 거에
제곱 y끼리 뺀 거에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이게 뭐다? 2루트 5다 이거죠. 뭐 나오겠지. 그래서 양변 제곱하자.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a제곱. 이거 제곱하면 4, 20. 이거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뭐 풀면 되겠죠. 그래서 좀 빨리 해보면 플러스 4 마이너스 20. 뭐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야지. 2차는 그냥 완전 그냥 뭐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2차부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유형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1을 y는 x관에서 대칭 이동한 점은 q, 그 다음 2,1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은 r이라고 할때 pqr의 뭘거라 무게중심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p는 2,1인데 q는 y는 x관에서 대칭 이동하면 요 x좌표가 y좌표가 되고 y좌표가 x좌표가 되니까 1,2가 되겠죠.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축에 대칭 이동하면 y좌표는 안 바뀌고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x좌표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걸앞 시간에 배웠죠. 그러므로 3분의 1, 3분의 4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과 수직이고 원점으로 거들이 뭐 어쩌저쩌고 이제 자, 직방 구하라고 하면은 항상 뭐 한점과 기울기 아니면 두점 주어져야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 여기까지만 딱 구해보면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이제 마이너스 x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그 대칭 이동한 직선을 구하면 이거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얘와 수직이래요. 자, 수직 개념 나왔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m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제 식을 세팅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y좌표는 모르니까 1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치자. 이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00 넣고 절대값 마이너스 b 붙죠. 이게 뭐다? 루트 2다. 그럼 이거 어차피 b니까 루트 2니까 2죠. 그래서 b는 불만 2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불만 2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래야지 넘기면은 x 플러스 y는 어차피 뭐 불만한 것뿐이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답이 될수 있는 건 원래 답이 두 개인데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죠. 그 다음에 유형 9번으로 넘어갑시다.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K인 원을 X축에 대칭 이동하였더니 점 이거를 지난다. 이때 뭘 보라 K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원은 중심만 잘 쫓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3인데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는 안 바뀌고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3으로 바뀌죠. 그래서 중심은 이거고, 뭐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해봤자 반지름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방을 꾸며보면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k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k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뭐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거 계산 뭐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봅시다. 뭐 이렇게 기냐, 이건. 아, 이거 좀 헷갈리는 문제네요. 이거 좀 나도 헷갈리는데. 자, fx, y는 0을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요거에 나타내는 도형으로 알맞은 것을 뭐 해보쇼? 구해보쇼라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이거는 이제 식 또는 도형이거든요. 근데 얘를 먼저, 내가 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자. x축 대칭. 왜냐면 x축 대칭 이동하면 y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요 x 성분이 그쵸, 여기 요 x가 그럼 여기가 y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풀 때마다 나도 헷갈리는데. 자, 다시. 머리를 좀잘 써야 돼, 이게. 자, 여기서, 이거를 X축 대칭 이동이 아니라 Y축 대칭인 거죠, Y축 대칭. Y축 대칭 이동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이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하고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있었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자, 이거를 먼저 y축 대칭 이동하자. 그죠?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면 빨간색으로 볼까요? 뭐,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이거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 그러니까 y는 x면 다시. 이게 y는 x잖아요. 여기 y는 x. 요거에 대칭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 게 이쪽으로 가겠죠. 뭐 미술 시간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답은 1번인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고 이걸 다시 y는 x로 해서 대칭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헷갈려요, 나도 이건. 아, 근데 머리를 약간 잘 써야 돼.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자, 요 직선을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였던 이 원과 접하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하죠. 첫 직선을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있었는데, 얘를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x는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는 마이너스 y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하자. 그래서 보기 좋게 양면 마이너스 1 곱해서 보기 좋게 나타내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평행동 문제는 끝난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온 거고 이제 문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뭐냐? 하여튼 이 직선이 얘와 뭐한다? 접한다. 그럼 원과 직선이 접하면 쓰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찌그러졌다. 그치?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접한다 할때 쓰는 거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 쓴 것과 반지름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이거밖에 안 쓴다 이거지. 이것만 쓰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계산해 보자.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4, 마이너스 1이고 요 직선은 요건데.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이 반지름이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2가 그럼 거리 공식 쓰면은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절대값 여기다가 4 넣고 마이너스 1 내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반지름이 2가 되는데 여기 뭐 보니까 5네. 그냥 곱하고 정리하면은 50. 그러면 8 마이너스 a는 10이거나 또는 8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죠. 그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는 a가 뭐야 18? 여기는 18이겠지. 마지막 계산 좀 지저분해. 12번 넘어갑시다. 자, 2,1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의 방향이 이만큼 평행이동한 후 y는 x가 대칭이동하면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죠. 이때 L을 뭘 거라?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 L이라는 L을 세팅을 하면 이 L은 일단 2,1을 지나요. 그러니까 y-y좌표, x-x좌표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L이라는 직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모른다? 기울기를 모른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얘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도형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Y를 Y-2로 바꿔주면 그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Y를 Y-2로 바꿔라. 뭐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y는 x 영역에서 대칭이동할 때, y는 x 영역에서 대칭이동할 때는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그 대칭이동한 도형을 반드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y를 x로 바꿔요. 이렇게 되고 여기 x는 y로 바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났는데 콤마 마이너스. 그럼 무슨 소리냐?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소리죠. 왜냐면 1, 마이너스 2는 이 위에 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 m은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L은 요거였는데 기울기를 몰랐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되겠죠. 자, 유형 13번 넘어갑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쉽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그래프는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A,5를 2,1에 대한 대칭이동한 점에 뭘 보라? 좌표를 봐. 이건 뭐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 이제 A,5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A,5. 근데 얘를, 이건 직선이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뭐 점이 있어. 이게 이제 2,1인데, 자, 이 A,5라는 이 점을 2,1이라는 직선에 뭐 여기다 대칭이 뭔데?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거리만큼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뭘 봐라? 이 점의 좌표를. 요게 바로 점대칭이라고 하죠. 초등학교도 배우지. 여기가 이제 바로 마이너스 3, 인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2,1은 얘네 둘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중점인 거죠. 중점. 미들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점을 이용하여 이 AB를 구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M은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A와 만약 3을 더하고 2로 나누고 5와 1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의 좌표가 바로 2,1이라는 셈이죠. 그럼 이제 뭐다 끝났네. 얘가 2라는 소리고 얘가 1이라는 소리니까 AB 구할 수가 있겠죠. 짜잘한 계산은 뭐 여러분이 1차 방정식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1차까지는 내가 못 해주겠다. 너무 쉬워서. 자, A가 요거고 B가 이건데 이 B를 이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할때 삼각형 ABC의 뭐구나 넓이는? 자, 수학에서 넓이 구하는 문제는 이 그래프가 조금 잘 나오긴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단은 근데 C를 구하긴 C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C 구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계형만 그려보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y는 2x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 점. 반대편으로 보내겠다는 소리죠. 이 점. 이게 표시. 그래서 이 c에 뭘 구해야 된다? 좌표를 구해야 된다. 모르니까 a,1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c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만 abc에 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ab를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일단 이 중점을 이용해야 돼. 여기가 지금 잘 세우면 BC의 중점이거든. 그래서 BC의 중점을 뭐 미들 포인트라고 하면 이 m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미들 포인트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죠. 여기 x 대입, y 대입. 이렇게 양변 2 곱해서 조금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AB에 관한 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더 예쁘긴 한데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야 되게 수직인 걸 이용해야 되냐 이 수직인 걸 그래서 BC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BC의 기울기라는 건 X끼리 뺀 것뿐에 Y끼리 뺀 건데 이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 이 2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겠죠. 그럼 이렇게 X자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일까?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서 좀 예쁘게 정리하면 여기서 이렇게 AB에 관한 식이 몇개 나왔다? 두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연립해서 AB로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두 개 할까? 두 개 하자. 얘는 그대로 쓰고 이두개 하면 몇 더냐 이거지. 이거는 5B는 마법의 기초로 나오고 B는 5분의 12. B가 그럼 5분의 12면은 아우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마이너스 2a 5분의 그래서 20 넘어가면 5분의 12 그럼 5분의 8이네요. 5분의 8인데 그럼 a는 5분의 8이니까 5분의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B를 구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잘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다시. 마이너스 1, 1. 여기저기. 그 다음에 2, 1. 여기. 이네. B. 이게 Y좌표 같네요. 그 다음 대칭 이동했더니 5분의 12, 5분의 12 얼마? 2점 얼마? 5분의 12, 뭐, 대충 여기로 가자. 3만 마이너스 5분의 4. 아니구나. 이게 XY죠? 아, 귀찮네, 마지막에.
마이너스 5분의 4 콤마 마이너스 5분의 3이 좀 작네. 마이너스 4 콤마 5분의 10. 여기네. 내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아, 뭐 이렇게 귀찮냐. 그쵸? 이게 이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로 보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3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0인데 이렇게 5분의 10인데 여기가 1이니까 빼면 5분의 12에서 5분의 5 빼니까 5분의 7이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지저분하냐? 안 나왔어. 어디서 틀렸냐 봅시다. 한번 2,1을 a,b에 대칭 이동한 점. 그럼 중점. 2분의 a 플러스 2,2분의 b 플러스 b.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다. 2분의 b 플러스 1은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 양면에 2 곱하면 b 플러스 1은 2가 직접 없어지고 2의 4. 아, 이거 틀렸네. 이게 하나 틀리면 골치 아픈데. 그쵸. 다 고쳐야 되는데. 귀찮아. 어쩔 수 없다. 다 고치자. 이게 2네. 그러면 어쩐지 복잡하더라. 고치자. 한번 풀때잘 풀어야 돼요, 학생들. 자, 그래서 여기서 5. 그러면 변변 빼면은 5에는 13? 13. 13이네. 13. 여기서 13이니까 5분의 13. 5분의 14, 5분의 13. 넘기면 5분의 15, 5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인데. 10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10분의 마이너스 7. 근데 5분의 13인 게 중요한 거야. 여기 5분의 13. 그럼 여기는 5분의 13에서 5분의 5니까 8. 이렇게 되겠네. 8. 이렇게 하면 4. 5분의 12.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때한푼 실수하면 골치 아픕니다, 고등학교는. 그죠? 교훈이죠? 하여튼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아, 귀찮은 문제네요.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 많죠?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자, 이거 중3 때, 피타고라스 활용한 문제인데요. 이거 뭐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이세 길이의 합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죠.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 그래서 그냥 요두점 사이의 거리만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한번 풀어보고요. 원리는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a를 요 y축에 대칭 이동한 a 프라임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1,3인데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4죠. 그다음에 b 프라임의 길이는 이쪽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지금 6,2인데 대칭 이동했으니까 6,-2죠. 그래서 그냥 정답은 이 a'과 b'에 뭘 구하면 된다? 길이를 구하면 이게 최소값이 된다 이거죠. 그럼 x길이 뺀 거에 제곱, y길이 뺀 거에 제곱에 루트 씌우면 답이죠. 7, 7에 49, 6, 6에 36 이렇게. 그럼 얼마야? 85? 루트 85죠. 간단히 되면 간단히 해주고, 안될것 같냐?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이제, 뭐, 중3 때 배우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요. 좀 원리가 좀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 다음 한번 설명해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A라는 점을 보세요. A라는 점. 이 P라는 점은 Y축 위를 움직이는데, 내가 요 A를 이렇게 여기다 대칭 이동했어요. 근데 P라는 점이 뭐, 여기던 여기던, 어차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P가 어디든 간에 같고, 그다음에 P가 여기여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조건 같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합동이어서 그렇죠. 합동. 이렇게 합동.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이 합동이죠. 그래서 이 A를 A 이렇게 Y축에 대칭 이동한 이 A'에서 이 P까지의 거리, 요 길이와 요 길이나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같죠. 이 B도 똑같은 원리로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착안을 해보면, 조금 다시 그리자. 여기 B도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A 말고 이 A'로 대칭한 점, 그 다음에 여기 B'로 이렇게 대칭한 점. 이제 PQ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P와 Q가 막 움직일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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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내가 바꿔버린 거지. 그냥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최소값. 어차피 왜냐면 여기랑 이렇게 연결한 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한 게 같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때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게 최소값이냐 이거지.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면 최소가 되겠죠. PQ, 그때 PQ는 P는 뭐 여기여야 되고 Q는 근데 우리는 관심 없어. 하여튼 PQ가 어디든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만 최단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A를 대칭 이동한 A'과 B를 대칭 이동한 B'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냥 이제 나중에 그냥 여기서 풀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0일간 그 도형의 이동을 다 배워봤습니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수고했습니다.